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치동 최 선생님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중국장은 조금 올라서 마무리했나 봐요? 네, 그래도 아시아 시장 중에서 중국이 그나마 오늘 좀 버티는 하루였고요. 대만은 뭐 자세하게 말씀 주시겠지만 엉망이었고요. 네, 오늘 충격적인 하루였죠, 대만 시장이. 예. 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일본과 비슷하게 한 1.5% 정도 내렸네요. 맞습니다. 중국 얘기부터 가볍게 하고 대만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예. 우선 중국 증시 오늘 의외로 조금 강한 모습 보였고, 중국 시장이 사실 최근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를 못 따라가고 있었는데 오늘도 아시아 시장 내에서 다른 시장 다 빠지는데 혼자 약간 소폭 올라서 정말 약간 개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 하루였고요. 우선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0.6% 올라서 3,462포인트 끝났고, 심천시장 1% 가까이 올랐고, 홍콩 항셍시장도 0.8% 정도 올랐고요. 그래도 중국 시장의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주가는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었고, 오늘 시장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게 대만 시장이 오늘 장중 8% 이상 급락했다가 예. 종가 기준으로도 4%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뭐 국내 일본 구분 없이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약세의 국면이었고요. 국내 시장과 일본 시장 다 1.5% 이상 하락했는데 중국만 유독 강한 모습 나와서 조금 예. 네, 의외의 하락이었고, 일단 대만 시장 오늘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코로나 관련 부담감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TSMC 관련해서 시장에서 약간 노이즈가 조금 있었던 게, 만약에 코로나 관련 노이즈로 그 코로나 경계 단계 격상하게 되면 생산 차질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급적인 조금 악재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업데이트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본토 시장으로 봤을 때 오늘 자동차 섹터와 바이오 섹터가 상대로 조금 강한 모습이었고요. 중국에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홍콩 시장이 바이오. 조금 특징 지역이었던 게 대형 빅테크들, 그러니까 큰 기업들, 뭐 알리바바도 6% 오르고요. 샤오미도 6% 오르고, 홍콩 시장은 또 대형주로 굉장히 강한 모습 나와서 뭐 대만과 그 홍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네,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좀 원래, 특이할 정도로. 네. 원래 둘이 분위기 비슷한가요? 평소에는 사실 중국 시장의 뭐, 예. 분위기를 따라가는 아시아 시장 게 전체가 다 따라가긴 맞습니다. 하는데 연동되어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대만만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중국만 좋기도 하고 또 네. 반대로 알리바바는 무슨 호재가 있었습니까? 샤오미는 뭔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네요. 네, 샤오미 뉴스가 조금 나왔는데 알리바바는 특별히 뭐 강한 호재는 없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도 실적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에 우려했던 악재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최근 알리바바에 부담을 많이 줬던 게 당국이 좀 눈치를 보는 거였는데 그 부분이 요즘은 약간 해소된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 조금 일부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샤오미는 어떤 소식이 있었어요? 샤오미가 오늘 호재가 좀 강하게 있었던 게, 최근에 그 미국의 블랙리스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미국 국방부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서 일단 제외되는 걸로 블랙리스트 해지 쪽으로 합의는 나왔다는 뉴스가 오늘 유입된 하루였고요. 아, 이 블랙리스트는 그냥 미국이 정한 걸 텐데 이걸 뭐 소송을 하기도 하는 것도 웃기고 또 이긴 거는 더 웃기네요. 그렇죠. 이게 조금 의외였던 게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강한 상황이었는데 네. 오히려 그 지방 법원에서 샤오미 그래 중국 기업의 편을 들어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약간 이렇게 의아해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나 너 싫어해라고 하는데 네가 나 싫어하면 안 되지 소송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긴 거예요. 판사가 너 얘 싫어하지 마라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더 임팩트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다른 블랙리스트 기업들도 샤오미 케이스를 보고 우리도 소송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하기야 뭐 좀
자의적인 리스트이죠. 그래서 뭐 받다 붙이면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장은 일부 기대를 했던 게 혹시나 이게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좀 해소될 만한 좀 좋은 신호, 혹시나 뭐 예. 약간 긴장감이 해소되는 이벤트로 봐야 되는 거라는 물음표가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 의견 봐서는 그렇게까지 의미를 확 좋게 확대해서갈 정도까지면은 아닌 걸로 아니다. 보는 것 같고요. 예. 네, 샤오미 개별 이벤트로 보는 게 좀 더 시장 컨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또 어떤 뉴스 있었습니까? 그리고 4월 중국 통화 지표 발표됐는데, 이제 통화 지표란 건 시장의 통화량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유동성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돌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매달 나오죠. 맞습니다. 일단 4월 중국 통화 지표 발표 나왔는데 컨센보다는 조금 미흡했고요. 컨센은 한 9.2% 정도 증가로 예상했는데 네. 일단 8.1% 증가로 나왔고, 전월 대비해서도 약간 언더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통화량 증가 속도 자체가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것 같고, 그건 뭐 정부에서 긴축적인 스탠스랑 같이 맞물려서 지표로 봤을 때 아직 유동성이 그렇게 아주 완화적인 분위기는 아닌 걸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니었겠네요. 뭐 그렇게 부담을 줄 만한 뉴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수도 아니고 네. 어찌 보면 이게 만약에 많이 나왔으면 정부가 또 뭐 좀 묶으려고 또 달려들려나 할 텐데.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들 접하셨겠지만 2020년 인구조사 결과 발표가 됐는데, 거기 이제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가 중국도 노령화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의외로 바이오 제약 섹터의 강한 종목들이 좀 많이 관찰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좋았지만 오늘은 헬스케어, 건강관리 쪽 섹터가 굉장히 좋았는데 예. 그 부분이 중국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헬스케어나 건강관리 쪽 수요를 좀 자극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국내 투자자들이 입장에서도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은 국가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노령화된다는 건 많은 투자기회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령층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들은 중국 시장에 또 중요한 시장이 될 거란 힌트를 조금 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노령화가 오히려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좋다.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매일 뭐 약을 이만큼씩 드시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되면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뭐 헬스케어 산업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최근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제약 산업의 전체 볼륨이 가파르게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최 선생님은 매일 드시는 약은? 저도 비타민제 매일 챙겨 먹고 있고요. 아, 비타민제야 네. 뭐. 그거 외에는 몸이 뭐 아파서 드시는 약은 없을 텐데, 보통 없을 나이니까. 네. 나이 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약을 끊는 일은 거의 없고 약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 맞습니다. 드시는 거 보면 배부르겠다 싶을 만큼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약 안 먹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네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최 선생님. 건강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프로님. 예. 대만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일단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충격적인 하루였는데, 평소에 이제 대만 시장을 별로 체크하지 않는 지수다 보니까 네.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국내 시장이나 중국 시장 보고 큰 변화 없이 지나간 하루였거나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시아 시장에 사실 오늘 좀 쇼크가 있었던 게 대만 가권 지수가 오늘 장중에 8.5%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대만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닌 게 거의 국내랑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 시장이거든요. 시가총액 2000조짜리 시장이 장중에 8.5%까지 급락했다가 종가가 나오기는 4.1%까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장중의 낙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고, 지수가 마이너스 8이었어요? 네. 마이너스 8.5%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거의 뭐 하나 건너 하나씩 하한가였다는 뜻이 어떤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좀 쇼킹한 하루였고 네.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던 악재의 메인 뉴스는 코로나 관련 뉴스였습니다. 이제 대만이 코로나 관련 방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네. 코로나 방역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였는데,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 거 아니고 10여 명 정도 나왔는데, 문제가 됐던 게 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6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네. 이게 코로나 경계 단계를 격상하게 될 거라고 이어지고, 그러면 코로나 단계를 2단계 격상하게 되면서 생산 자체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뉴스로 또 확산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조정을 맞는 모습이었고. 6명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이 끝나고 나서도 약간 시장의 반응은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지금까지도 애널리스트들도
무슨 일이지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코로나 관련 뉴스인 것 같고, 그리고 더해서 일부 이야기는 뭐 그 싱가포르의 중심의 헤지 펀드들에서 일부 숏 관련 노이즈가 좀 있었다, 수급 이벤트가 있었다, 플러스 최근에 대만 시장 내에서도 레버리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오늘 네. 시장이 장중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반대 물량이 시장의 수급을 더 끌어내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내리고 있군요. 나면 더 내릴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그거는 물량, 최종 물량 나오면. 네. 근데 왜 내리기 시작했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하락의 시작 코로나 자체는 환자. 코로나 발 악재였던 것 같은데 그다음은 그 시장의 이야기 나온 대로 수급적인 좀 꼬였던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대만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이 TSMC인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장중오늘 9%까지 급락했다가 종가는 그래도 마이너스 2%로 반등은 성공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 TSMC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기업인데 장중 9% 여기서 9가 떨어지니까 네. 당연히 지수는 결국 TSMC 때문이었네요. 이게 TSMC가 떨어지니까 괜히 놀라서 주변 관련주들도 다 같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선후관계가 명확하지는 않긴 하지만 일단 TSMC 관련해서는 4월에 매출액이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이 우려는 조금 있긴 했는데 네.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9%까지 낙폭을 키우는 건 조금 의아하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 강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대만 시장으로 그냥 한정해서 봐야 되는 이벤트인지 아니면 이게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악재로 봐야 되는 건지 부담을 조금 많이 느끼고 네. 분위기 파악을 조금 많이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게 대만이 IT 국가잖아요.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집중도나 의존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데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주가도 자꾸 이제 안 오르고 8만원에서 멈추고 오늘은 또 장중에 좀 살짝 깨지기도 했었는데 이게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별로 안 좋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상상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좀 그런 신호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하긴 하더군요. 반도체가 이제 많이 사재기 해놨는데 그거 뭐 특별하게 큰 수요가 앞으로 더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자꾸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 지으라고 하니까 야, 저렇게 공장 많이 지으면 반도체 너무 공급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오늘 시장의 모습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삼성전자 정도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탑티어에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하루에 10% 가까운 변동폭을 보이는 건 흔하게 있는 이벤트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분명히 펀드멘탈 요인보다는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시장의 전체 심리가 최근에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얼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악재나 잘못된 뉴스에도 좀 과민 반응했던 게 아닌가 정도 해석이 나오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되고 있는 완만하게 내려가는 과정에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피크아웃에 네. 대한 우려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정점으로 2분기부터 또다시 힘든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 대한 우려는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있겠죠. 네. 여러 가지가 겹쳤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이 오른 증시는 뭐라도 툭 건드리면 항상 과민 반응을 하긴 하지만 그런 거에 저런 거에 다양한 이유가 나오는 걸로 봐서 특별하게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어려웠던 참 이상한 현상이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어떤 게 또 시장에서는 지금 눈에 띄는 신호예요? 보시기에 우선 오늘 대만의 시장이 급락한 이벤트 자체가 지수가 8% 급락한 이벤트 사실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정도의 네. 변동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이 정도로 강한 변동성이 나오고 쉽게 변동성에 노출된다는 건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는 불안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 주 내내 시장에서 중국 시장도 약간 불안하고 미국 시장도 불안한데 대만 시장도 불안했던 근저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관련 경계감이 계속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게 시장의 긴장감을 높이고 경직도를 높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작은 악재가 왔을 때 이제 쇼크가 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심리 자체가 지금은 악재에 많이 민감해진 것 같고요. 그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오늘 같은 현상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전반적인 컨센서스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금리 올라가고 인플레 올라가고 기술주는 나쁠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안 그래도 뭐 원자재 값도 계속 요즘 오르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뭐 계속
이번 주 내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시황자료에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뭐 철광석 가격이나 뭐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게 부담이 되는 게 1차적으로는 기업들 그냥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 입장에서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네. 그게 마진을 훼손시킨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 버리면 결국은 매출이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위축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럼 불가피하게 어차피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생산자에게 그걸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또 가격을 전가시켜야 될 건데 네. 그럼 또 이게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거기에 대한 경각이 유독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하고 연결돼 버리면 시장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걸로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심리 위축되고 오늘처럼 예상하지 못한 쇼킹한 하락이 또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자꾸 관찰되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이러다 인플레가 좀 꺾여주는 것도 당분간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계속 기술주 들고 있다가 부들부들 떨다가 또 떨어지면 또 이러고 그래야 돼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이럴 때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심플하게 보는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예. 결국 시장의 불안감을 느끼는 근저에 있는 것들은 금리 인상이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그게 최종적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기업들 입장에서도 마진을 훼손시킨 요인은 맞거든요. 재정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나눠서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우선 뭐 유동성이 회수되는 구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많이 부담을 주는 건 많이 논의가 나왔던 거지만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는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비싸고 숫자에 비해서 지나치게 고평가받았던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을 많이 주는 요인이고요. 그게 아니라 원래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에 거래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멀티플 입장에 조금 부담이 적은 종목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 오히려 마진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금융주 이런 종목들을 비중 확대한 것도 하나의 대응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생산의 원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하워드 막스 같은 인물도 조언한 적이 있지만 결국은 그걸 최종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마진을 지켜낼 수 있는 기업들이 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지는 것 같고요. 뭐 필수 소비재 기업들도 그러할 거고 아니면 브랜드가 아주 공고해서 제품 가격을 어느 정도 원가가 올라가고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 네, 예. 뭐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한다고 해서 마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네 캐파가 있는 기업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충격이 덜할 것이다. 네. 그럼 이게 호재인 기업들은 없습니까? 인플레가 나타나고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좋은 뭐 은행 정도일까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는 뭐 제품의 원가가 올라간다 혹은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다 마진이 깎인다 이런 표현들은 다 네.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해당되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렇겠죠. 원재료가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온라인 광고 기업들 네, 혹은 뭐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조금 덜할 수 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오히려 수급을 좀 더 독점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을 텐데 되게 이렇게 또 인플레 나오고 금리 인상 나오면 IT 테크주들이 제일 첫 번째 타격 또 이렇게 설명하니 어? 소프트웨어는 IT인데? 또 그렇게 정확히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의 경로를 어떤 방향으로 보는가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금리 인상에서 테이퍼링으로 간다고 하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고평가받은 기술주들이 조정받을 거다 논리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네. 바고요. 예. 다만 거기에서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테크주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데 거기서 더 디스카운트 될까 조금 물음표가 있는 네.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경로 그러니까 이게 물가를 올려서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경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품을 가지고 있는 쪽이 데미지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제품 네. 없는 쪽은 상대로 좀 유의하다 보는 것 같고요. 경로에 따라 보는 면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지나치게 비싼 기업들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현재 네. 시장에서는 예. 다만 그 종목들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싸게 거래됐던 종목들은 사실 3월 이후로 조정을 꽤 많이 깊게 받은 상황이라서 너무 뭐 무차별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미국 선물 잠깐만 한번 좀 보고 점검하고 미국 시장에 어떤 뉴스 있는지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죠.
미국 시장 오늘 또 사실 선물로 봤을 때 분위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예.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0.4% 정도 소폭 밀려 있고 S&P500 기준으로 0.3%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네. 미국 시장 오늘도 그렇게 자신감은 없는 모습이고 일단은 약간 밀려서 시작하지 않을까. 네. 근데 어제 이맘때는 선물이 뭐 2%도 빠졌는데 어제보다 결국은 뭐 대부분 회복하더군요. 네. 저도 어제 나스닥 장 열리기 전에 선물이 마이너스 1.7% 막 2%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해서 잠을 설칠 정도로 신경이 되게 많이 쓰였는데 다행히 종가 부근에 많이 반등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약간은 밀려서 시작할 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빠질 때는 또 추가 매수세도 머뭇머뭇하고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사람 심리를 참 잘 드러내고 있구나 요즘 그런 느낌이 잘 듭니다. 네, 예. 저도 아무래도 영업점에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고객분들을 만나는데 네. 이번 주에 고객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물어보셨던 게 너무 불안하다. 왜 이렇게 불안하냐. 네. 내 마음 왜 그런지 당신이 좀 맞춰봐라. 네. 그러니까 그래 오셨을 때 뭔가 궁금한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예. 심리적 불안감을 많이들 얘기하시는 걸 공통적으로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특히나 최근에는 국내 시장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의 포지션을 대부분들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예, 예.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 관련 노이즈가 있고 이러면 다들 동일하게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네. 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심리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거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네. 너무 불안하다 느낌보다는 네.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고 액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액션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싼 영역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산들을 조금 줄여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네. 혹은 하락했을 때 매수할 만한 기업들을 미리 찾아놓는 것도 하나의 또 기회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거액을 거래하시고 투자 경험 많은 고객분들과 일부 미팅했는데 그분들은 네. 또 어떻게 보면 5월에 시장이 약간 조정받으면 사기 위해서 현금 좀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매수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노이즈나 또 이런 심리적 영향으로 가격이 과도하게 빠지면 네. 또 그걸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이게 투자는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점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너무 이 불안감이나 긴장감에 이게 잠식되어 버리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잘못된 의사 결정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 예. 심리적 불안감을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다보다는 그래도 액션을 통해 해소하기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불안한 이유의 상당 부분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그건 투자에서도 그렇고.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삶에서도 그렇고. 네. 투자에서도 항상 내가 불안하면 그때는 뭔가 변화를 뭔가 행동할 게 있는 의미고요. 거예요. 그렇죠. 네. 차익이 지나치게 나 있는 건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해주는 거고 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중에 너무 자신 없는 건 일부 조금 줄여놓을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요즘 불안한 게 하나 있는데 얼른 그냥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오히려 네. 더 편해질 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반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최근에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 이제 주기가 강한 산업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뭐 철강이나 화학, 반도체, 시클리컬한 기업들 일부가 굉장히 또 랠리가 나왔다가 또 조정을 격하게 받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관련 노이즈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가 됐던 건 고객분들께서 기존에 자기가 생각했던 우량한 포트폴리오들이 조정폭이 좀 깊어지다 보니까 그걸 지금이라도 줄여서 지금 핫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좋게 봤던 뭐 빅테크 기업인데 그걸 지금이라도 팔아서 철강 기업이나 지금 가장 뜨거운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던데 저에게도 이번 주에 그게 좀 고민할 만한 화두긴 했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현장에 드리고 있는 조언은 네. 시장이 불안할 때일수록 그걸 피해서 너무 뜨거운 영역으로 가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신중하게 네, 대응하라 정도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시장 오늘만 열리는 거 아니고 이번 달만 열리는 거 아닌데 좀 안 먹으면 이번에 안 먹으면 다음에 또 먹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더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같은 때 더 위험하게 행동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치동 최 선생님의 현장 조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대치 WM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